변호사 친구를 법정관리인으로 세웠다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에서 배제된 선재성 광주지법 전 부장판사가 이게 다 허재호 회장 때문이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들을 절차대로 처리하려다 허 회장 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아 비리 판사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주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를 맡았던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지난 2011년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인을 자신의 친구 강모 변호사로 선임했다 비리 의혹이 일었고 검찰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선재성 판사가 이 배경으로 허재호 전 회장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대주 계열사를 다시 인수하려던 허재호 전 회장이 자신 때문에 인수가 힘들어지자 언론과 검찰에 보복성 투서를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1년 투서가 검찰에 제출돼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대주 측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계열사들이 대주그룹의 담보도 없이 자금 몰아주기를 하는 걸 고발하려고 했더니 허재호 전 회장이 보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쨌든 개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발을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다 검토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자금 몰아주기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소할 만한 게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법조계와 경제계를 장악한 토우 세력이 허재호 회장을 견제하던 현직 판사까지 내몰았다는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